주머니 속에 흰공 4개, 검은 공 4개,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의 3개 종류가 2일 확률은 이라 했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보시면요. 12개 중에서 4개를 뽑아내는 일인 거죠. 그럼 얘는 계산해 보시고, 그때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꺼낸 공의 수가 2라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색깔은 먼저 모르겠지만, 1개랑 3개 나올 수도 있고요. 2개, 2개 나올 수도 있고요. 3개, 1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자, 일단 1개, 3개랑 3개, 1개는 묶어서 좀 계산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저세 색깔 중에서 2개를 먼저 뽑아야 되고요. 뽑은 다음에 지금 1개 뽑힌 거는 뭐냐면 4C1이고, 그 다음에 3개 뽑힌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흰색이랑 검은색 뽑았다 치면 여기서 1개, 여기서 3개 뽑혀야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4C3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자. 어차피 3C이고요. 2,2 같은 경우는 4C2랑 4C 이렇게 되는 거죠. 색깔 중에서 2개씩. 다음 쟤는 4C3이랑 4C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는 똑같기 때문에 한번 계산하셔도 2를 곱하시고요. 걷다가 이거 더해가지고 3C1을 곱하시면은 요 아이가 사건 경우에서 되는 거죠. 그러면은 2i분의 2i로 보시면 됩니다.